이제 선거에 관해서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방송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미디어A님이 긴급하게 그냥 그렇게 팀뷰로 그냥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 오늘 미디어A님이 아주 오근호 대표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있죠. 제가 무슨 뭐이한 자리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뭐 공직에 대해서 무슨 뭐또 무슨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거대한 주춧돌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저하게 이렇게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 가지고 이 체제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이 날밤을 새워서 투표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97% 정도가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3구 대선 이전에도 한92% 정도가 문제가 있을 거다 했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학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졸자도 많고 대부분은 고졸 이상이죠. 근데 반복적으로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그걸 고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가 찬 이야기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한 일반 국민들을 제외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손을 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들이 계속 노출 안 되도록 엄청나게 그냥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방송이 노출 자체가 안 되도록. 문제는 생길 수 있죠.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보통,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지금 4.15 총선부터 6.23 지방선거, 3.9 대선의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6.25 전쟁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기 때문에 싸우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적과 아군이 혼재되어 있고 대법관조차도 이런 종류의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덮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가 찬 정도가 아닌 겁니다. 신문들이 또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6.23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정선거 방식의 그런 큰 틀은 4.15 총선에서 반복됐고, 3.9 대선에서 반복됐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반복될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3.9 대선까지도 반복됐고, 3.9 대선 이후도 또 반복될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이 부정선거의 온상, 소위 부정선거의 황금어장은 사전투표입니다. 4.15 총선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전투표율이 기존의 10%대에서 26%까지 올랐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율이
26.9%였습니다. 그 사전투표율은 총 유권자 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에 임한 사람 기준으로 하게 되면 40%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마 자료가 좀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이 40, 이게 36%가 아니라 40, 예, 아, 이게 이제 총 유권자 기준이겠네요. 총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7%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6.93%란 것은 유권자 대비고 실제로 투표한 사람 수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은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1,771만 명이 참가했고 사전투표에서 1,629만 표가 던져졌고 그러니까 얼추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23 지방선거나 4.15 총선이나 3구 대선이나 모든 큰 틀은 선거 조작의 큰 틀은 사전투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도 조작이 있지만 사전투표의 규모에 비하게 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총리도 고소를 하고 민경욱 전 의원도 고소하고 저도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2월 28일 날 두 분은 3월 1일 날 고소를 했고 사전투표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겠냐 이야기죠. 예. 꼭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한데 어떻게 꼭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다 입을 다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선중앙신문은 다 입을 다물까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큰 틀은 꼭 같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은 4.15 총선 때나 6.23 지방선거 때나 3.9 대선 때나 꼭 같습니다. 이런 조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건영 씨지 않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셨고 그 바로 위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신문은 4.15 총선의 양대 주역을 양정철 씨하고 이건영 씨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건영 씨는 2021년도 8월 달부터 이재명 캠프의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직함은 기획단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기술로서는 아주 일가를 갖고 있는 인물이 이건영 씨란 분이죠. 바로 4월 16일입니다. 2020년. 이런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수들이 돌아다니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 파트 예측은 이랬습니다. 자랑 잘하는 것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눈물겨운 감사를 보냅니다. 감격에 겨워가지고 비밀을 누설하게 된 것이죠.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게 천부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보정값이 공개가 됐습니다. 4.15 총선은 전국의 지역별로 조작값이 다른 겁니다. 조작이 가장 심했던 지역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교안 후보가 출마했던 종로구입니다. 그 조작값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격전지 춘천의 김진태 후보 인천 연수월의 민경욱 후보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이런 데는 죄다 조작값이 좀 심했죠. 이게 여러분들 이건영 씨가 공개한 전국 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입니다. 보정값. 요 위에 보이는 것이 보정값입니다. 보정값. 천기를 누설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4월 12일 날 BJ 뉴스에서 정봉주 열린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그런 열린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위원이 화가 난 김에 사전투표가 끝난 그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짓을 나는 너희들이 한 것을 안다. 이 씨, 양 씨, 윤 씨, 이 씨는 누구죠?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양 씨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윤 씨는 당시에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 3인자였습니다. 이게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걸 사람들이 캡처한 겁니다. 4.15 총선은 조작값이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3구 대선은 조작값이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단일 지역구니까. 3구 대선을 어떻게 했느냐. 추측하건대는 사전투표에서 한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우리가 훔칠 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한 사전 득표수는 326만 표만 우리가 더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326만 표 플러스 알파가 조작값으로 10%입니다. 양쪽에 10%를 조작하는 겁니다. 20%를 조작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20%를 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정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15 총선은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지역이 다 조작값이 달랐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좀 심했고 나머지 지역은 좀 덜했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3구 대선 조작의 핵심 포인트는 전국을 하나의 지역구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정값, 이른바 조작값이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총 조작값은 20%, 사전투표에서 20%, 326만 표 정도를 가져오면은 무난히 이길 걸로 본 겁니다. 그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쪽에, 그쪽 동네에. 사전투표 총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 빼주는 것을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적용했고 전국의 거의 모든 투표소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맹주성 교수님이 뭐 0.87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들은 그냥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냥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총 20%가 전국에 동일하게 지역됐음을 증명, 프루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꼭 같은 패턴이 지금 일어난 거죠. 꼭 같은 패턴이. 다만 차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은 조작값이 권역별로 특정 인물별로 좀 달랐습니다. 황교안은 좀 심했고 조작을 심하게 했고 종로구에 인천 연수원은 또 좀 심하게 했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은 전국의 단일 조작값을 사용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모든 전국의 뭐죠? 격전지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대구 동구입니다. 장철민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무려 11.54%의 격차를 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에 비해 가지고 무려 11%를 얻었습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대전 동구 시민들이 4박 5일 격차를 두고 차이가 무려 11.54%, 11% 차이가 나는 그런 선거 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마지막에 차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많아야 3%, 1%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조작이란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계과 교수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란 겁니다. 이게 조작. I am 조작입니다. I am 조작. I am manipulation 한 겁니다. 조작인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다 이런 터무니없는 통계적 변칙과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누가 훔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훔친 겁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는 누굽니까? 이해찬 씨가 당대표였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김태년 씨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였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춘천시 철원군에서 김진태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김진태 후보 이거 보고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겁이 나서 감히 선관위하고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허영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무려 11.82% 얻은 겁니다. 더 얻은 겁니다. 이거는 미친 결과입니다. 이거는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놓고도 국민의힘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망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윤석열 후보 혼자서 어떻게 할 거다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엄청나게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다 입을 다무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친 결과지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까? 김진태 후보가 당일 투표의 사전투표보다도 11.92%를 더 얻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춘천시 철원군 그런 시민들이 4박 5일을 두고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참 엄청난 문제가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다들 대학 교육을 받았고 다들 고등학교에 홍성대 씨가 쓴 수학 정성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십만으로 이런 모집단과 모집단으로부터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 수십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격차가 무려 편차가 11% 12%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아니면 비겁하든지.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는 짐승왕국이 이건 동물왕국이니 인간 세계가 아닌 겁니다. 6월 1일 날 꼭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여기서 특별한 조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에 QR코드 쓰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개인도장 쓰지 않으면 또 위조투표지를 막 투입합니다.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 이 두 가지 양대측이 2018년부터 확연하게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런 행편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치인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 당선인을 설득해가지고 이 문제 손을 못 대게 하겠죠. 이래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예. 내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치 보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 투쟁본부를 오랫동안 힘겹게 고생스럽게 지금 이끌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 연수홀입니다. 민주당의 정일행 후보는 무려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에 10.5%를 더 얻었습니다.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7.2%를 더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예. 투표인 수하고 그 다음에 투표 수하고 여러분들 이 조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 숫자를 보정하는데 교정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 이 인천 연수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인천 연수홀 희한합니다. 재외 국민 투표를 많이 조작을 하거든요. 예. 유권자에서 확정된 명부는 458명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에 인천 연수홀에 여러분들 그 재외 국민 숫자는 얼마인가 하니까 852명입니다. 394명의 위롱 투표지가 생긴 겁니다. 인천 연수홀에 2020년 4.15 총선에 재외국민투표에 이번에 투표합니다고 확정한 명부상으로 확정한 숫자가 458명입니다. 그런데 표가 몇 개 나왔습니까? 852개가 나온 겁니다. 몇 표 차이가 났습니까? 394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은 전산 조작이 앞서고 그 다음에 위조투표 투입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숫자가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면 3구 대선 투표하면 까보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투표함 안에 숫자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는 선거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예?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언론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냥 선관위 측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정신이 나간 거죠 이게. 에? 배만 부르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겁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유권자로 확정된 그런 재외국민투표수가 66,402명입니다. 2표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투표를 다 마친 다음에 까가지고 아 이만큼 투표했습니다. 몇 표가 나왔습니까? 146,289표가 나온 겁니다. 73,247평의 출처가 없는 유령투표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예?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렇게 다 발뺌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영이나 신원식이나 권영세나 김기현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재외국민투표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재외국민투표자 수는 66,402명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깨가지고 이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선거 결과 이렇습니다. 발표한 걸 보니까 146,289명이 나온 겁니다. 예? 여러분 차이가 73,247명의 유령 투표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도대체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비겁하고 예, 이 정직하지 못한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뭡니까 속이기를 잘하고 이렇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눈을 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거짓이 일상화된 이런 민족이 어딨냐 이야기예요. 어? 이런 거짓된 민족이 어딨냐 이야기입니다. 온 선거마다 부정을 다 저지르고 이런 민족이 어딨냐입니까? 당내 경선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법에 그 선거에 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이런 사기를 치는 나라가 어딨냐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얼굴에 철판 깐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심장에 여러분들 털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뭐 배웠습니까? 남 물건 훔치라고 배웠습니까? 남한테 거짓말 하라고 이거 배웠습니까? 남한테 사기치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고 자랐습니다. 보통 도둑질도 아니고 선거를 도둑질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2년간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인천연수를 결국은 선관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천대엽, 제엽, 대엽씨, 조재연씨, 박정아씨, 민유숙씨, 김상한씨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 이게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가 부른다고 나라가 아니고 나라라는 것이 뭔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짐승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에? 선거 전후에 제국민 유권자 수가 유권자 명부로 확정된 거하고 이러면 나중에 까보니까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거 7만 3,247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몇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6.25만큼의 필적할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다 이야기죠. 그러나 다들 웃고 희희낙낙하고 이렇습니다. 총리 누구 뭐 장관 누구 도저히 이 나라하고 예를 들면 궁합이 안 맞아서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럼 3구 대선에 공박삼 3구 대선 이야기 좀 3구 대선에 얼마나 기막힙니까? 3구 대선이 뭡니까? 4.15 총선이 일어났던 그대로 판박이로 난 거 아닙니까? 맛보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박주현 변호사. 우파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분들도 외국 가면 다 좌파가 되는 건가요? 좌파가 조작해서 표를 대구로 보낸 건가요? 득표율이 제외투표는 왜 이재명 표만 이렇습니까?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 대구 광역시는 8개 선거구로 나누집니다.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구 출신들이 다 외국만 나가면 죄다 뭡니까? 이재명한테 후보를 표를 던지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수성구. 대구의 강남구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3구 대선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투표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조작을 해가지고도 76% 얻은 겁니다. 이 조작 숫자입니다. 21%, 76%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지만 이게 조작값입니다. 그럼에도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55%의 득표율 격차로 이겼습니다. 재외국민투표가 어떻습니까? 7%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5% 격차가 났는데 재외국민투표를 얼마나 손을 댔으면 7%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예, 이런 기막힌 일이 난 겁니다. 대구의 강남구라고 불리는 대구의 수성구에서 죄다 수성구 출신들이 뭡니까? 외국을 나가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무려 44%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통계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통계치가 발표됐을 때 국민들이 격노할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조작 기술자들이고 그 선거조작 기술자들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을 했겠죠. 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달성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달성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정치적 고향일 겁니다. 이번에 가신 데가 달성구 아닌가 싶은데 달성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성구.
투표 결과는 사전투표의 20%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얼마를 이겼습니까? 73%를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는 뭡니까? 93% 정도를 이겼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20%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는 49%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외국민 투표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14%로. 이런 사기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쟁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불구하고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정치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도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옆에 뭡니까? 쫙다 있는 그런 측근들이 다 뭡니까? 아닥파니까. 입을 닥치자는 파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누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이런 불의와 불법과 이런 사기와 이런 조작에 입을 다문다는 것은 나라 자체가 그냥 끝장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 자체가. 국민들이 이 나라를 못 찾으면은 그냥 이 체제로 그냥 가다가 그냥 골로 가겠죠 뭐. 예. 여러분들 구도심지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해가지고 석연치 않게 이렇게 패배한 대구 중구 남구 중구는 구도심지입니다. 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95% 정도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4%를 이겼습니다. 대구 광역시 중구에. 제외국민투표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간신히 2%를 이겼습니다. 에? 이런 격차가 어떻게 나옵니까? 에?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예요. 에? 제외국민에 차이하고 이렇게 선거 결과가 54%,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조작을 해도 좀 정도껏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 이거는 뭐 선관위가 간이 커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3구 대선은 그냥 대구 광역시 제외국민투표만 보더라도 끝입니다. 조작선거였구나. 부정선거였구나. 예. 왜? 대구시가 전통적으로 뭡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고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에서 가가지고 제외국민이 된 다음에 제외국민이 되면 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 생각을 극진히 하니까. 어? 바깥에 보이니까 안에 있는 사람 못 보는 것도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다 이재명으로 좌파로 그냥 전향을 했다. 이런 강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응?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전화를 안 하셨으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070, 예, 070으로 전화해 주시고 또 여러분 여력이 되시면 실시간으로 2천만 부정선거 건절운동에 결집하는 그런 운동에 몇 명 정도 참가했는가라는 것은 공TV.net www.공TV.net도 여러분들이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참가하시면 실시간으로 몇 분 정도 참여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3구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대구 광역시의 제외국민투표만 보면 끝입니다.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죠.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거소선상투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는 모두 3구 대선에 조작을 했고 조작값은 총 20%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10%를 빼앗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동구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최종 결과는 사전투표에 엄청난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1%로 이겼습니다. 51%를 이겼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71%를 이겼다는 겁니다. 대충 20%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재외국민투표는 얼마를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57대 39로. 간이 크죠. 이렇게 하고도 발각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투표를 독려하는 사람을 감히 소송을 걸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이 김성모 겸임가는 사람이 2월 28일 날 저를 고발을 했고 3월 1일 날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총리를 사전투표 동료 거부 동료를 하는 걸 고발한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에?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부정선거의 하수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게 나라가 망한 거죠. 세금을 저가 먹여 살렸더만 세금을 먹고 뭐 한 겁니까? 부정선거를 조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중요하고 봄 소풍 가는 거 다 중요하고 해외여행 가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는 겁니다. 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냐 이야기죠. 공병호 TV는 탄압이 얼마나 심합니까? 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10분의 1로 그냥 송출량을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67만 정도가 보는 그런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822명이 지금 실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딱한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 탄압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나 말라위보다 훨씬 심하죠. 말라위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선언해가지고 재선거가 있었으니까. 이런 게 예.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 무슨 막 스카치 테이프 붙인 투표지니 뭐 이런 거 안 보더라도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예. 대전 동구입니다. 여러분 대전 서구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예. 대전 서구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63%로 이겼습니다. 63% 이겼다는 건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20%를 고려하게 되면 83% 정도는 안 되겠지만 73% 정도 이겼겠네요. 재외국민투표가 뭡니까? 14%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질을 했으면은 예. 투표 결과가 여러분들 무려 63% 조작을 해서 63% 격차로 이겼는데 그런데 재외국민투표를 이재명 후보로 이긴 것으로 해놓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정희는 여러분들 뭡니까? 사퇴 안 하겠다 합니다. 2월 1일 지방선거에 또 한 번 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다르게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시한 사무총장이 그만두면 됩니까? 밑에 다 조직들이 뭡니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무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기막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상하고 비교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상입니다. A가 정상입니다. 20대 총선. 경남 양산을 지역구 득표현황입니다. 20대 총선. 2016년 4월 13일입니다.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후보의 각자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은 -2.8%, 2.1%밖에 안 됩니다. 오차범위가 1에서 3%를 머무는 겁니다.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 경남 양산 김두관과 나동영이 붙었습니다.
김두관은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8%가 많습니다. 나동영 씨는 뭡니까? 당일 투표가 사전투표보다 10.4%가 많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래도 조작이 아니다.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다. 여러분 이래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이 이래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5년 만에 양산구 구민들이 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게 A가 통계학적으로 정상입니다. B는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굽니까? 서울 영등포울입니다. 서울 영등포울. 김민석 후보는 이런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무려 14.5%가 많습니다. 박용찬 후보는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이 13.5%가 많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엄청나게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 권영세는 마이너스 2.1%, 신경민은 플러스 2.5%입니다. A가 정상입니다. 2016년 총선이. 2020년 총선은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저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만큼 정직한 것이 없으니까. 100% 부정선거입니다. 1000% 부정선거입니다. 1000%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주말에 그동안 했던 것을 다 종합해서 한번 종합보고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김민석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영등포에 투표함을 까보니까 막 세 번째 깠죠. 양산을, 인천 연수을, 양산을, 그 다음 서울 영등포을 희한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는 뭐죠? 법원의 투표함조차도 손을 댄 흔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 보존적인 투표함을 손을 댄 그런 흔적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로 확인이 돼야겠지만.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 불구하고 대법관, 검찰, 언론인,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이건 완전히 개판이죠. 예. 나라가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그냥 투표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야 될 놈은 반드시 떨어뜨릴 수 있고 올려야 될 놈은 반드시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의 그 핵심입니다. 3구 대선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반드시 윤석열을 떨어뜨리는 노력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판단착오와 실수와 하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 이게 서울영등포울이죠. 서울영등포울이네. 예. 이렇게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도. 중앙지가 다 입을 다문 겁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조심스럽게 꾸준하게 개진해온 사람이 중앙일보의 예, 대전 총국장으로 있는 김방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가 간간히 김방현 기자가 소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 그 다음 스카일리데일리 이런 아주 예, 힘들게 이렇게 싸운 분들이 계시고 중앙지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엊그제 뭐 양상훈 주필 칼럼 쓰는 거 한번 제 방송을 내보냈죠. 다들 뭐 외국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식들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들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남들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 사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사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문제고 내 노후 문제고 내 자식 문제고 내 손자 손녀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정치인들이 비겁하고 언론인들이 비겁하고 대법관들이 비겁하고 응? 검사들이 비겁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한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어딨냐? 부정 증거가 어딨냐? 이거 봐라. 부정이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뭐가 부정이냐? 이거 봐라. 이게 부정이 아니면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뭐가 부정이냐? 봐라. 이게 부정이 아니면 이게 부정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야기죠. 에? 뭐가 부정이냐 이야기죠. 뭘 가지고 부정이라고 해야 되냐 이야기. 에? 파주얼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얼. 예. 박정우 후보는 14.5%나 차이를 냈습니다. 민주당에. 박용호 후보는 뭡니까? 13.5% 차이 냈습니다. 영등포 김민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1에서 3% 됩니다. 정확하게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표본 오차. 특정 후보의 4박 5일을 격차를 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은 1에서 3% 차이를 넘지 않는다. 차이가. 예, 이게 과학이 이야기하는 과학이. 과학이. 예? 예? 과학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있냐. 예. 조갑제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랑 궁랑 죽으랑 죽으랑 죽으랑. 예?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법칙이나 과학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할 수 있느냐 이야기지. 이래 입을 다물 수 있느냐 이야기지. 과학이 뭘 이야기하냐. 4박 5일 차이를 둔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사이에서는 같은 시민들은 같은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정도가 되면은. 하, 여러분 참. 이 나라가 있죠. 이게 참.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얼마나 조작질을 했으면 이렇게 파주월 지역구의 박정 민주당 후보는 14.5%나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대했냐 이야기죠. 얼마나 이런 조작질을 했으면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파주월에서 13.5%나 사전투표에서 표를 덜 얻었냐 당일투표에 비해서. 같은 지역의 여러분들 황진아하고 박정희 여러분들 내붙었던 20대 총선 2016년에는 2.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기막힌 현실이 발생한 겁니다. 예. 정봉주 의원이 2020년 4월 13일 날, 4월 12일이죠. BJ톨이란 자기 여러분들 그 방송에 나와서 예. 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진실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4월 15일 날 당일 투표인데 4월 12일이면은 아마 사전투표가 4월 10일하고 4월 11일 날 있었겠죠. 정치판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사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장에 가까웠던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사전투표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은 알거든. 양 씨, 이 씨, 윤 씨, 너희들 내 알아? 내 정봉주야. 내 정봉주야. 이 씨, 윤 씨, 양 씨, 이근영, 윤호중, 양정철. 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4월 12일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보도가 4월 13일 됐지 않습니까? 이 보도는 아마 저 경향신문일 겁니다. 정봉주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 짐승봐도 못한 짓 XXX 막말도.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이를 먹어서 원로라고 여러분들 간주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치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인재 씨가 한번 언급을 했고 그러나 3구 대선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도 출신으로 보성 출신일 겁니다 아마. 검사를 지냈고 DJ 정부 때부터 시작해 사선 의원인 박 누굽니까 이분. 예. 누구죠? 이번에 지금 취임 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취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여러분 누구시죠? 박주선 위원. 검사로서도 상당히 명성을 날렸던 분이죠. 박주선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앞에서 부정선거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훨씬 선배고 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박주선 위원. 예, 참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전남 보성 출신이고 검사 출신으로 상당히 또 이 날렸던 분이죠. 맨 전에서 바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응? 후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 아는 거죠, 이분은. 다른 사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예. 한나라는 그 요직을 지냈던 사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회창 씨는 어떻게 모르겠으면 다 알겠죠.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게 여러분 나라죠. 우리나라죠.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죠. 이게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내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나라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 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예, 내 나라가.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해결되면 다 뭡니까? 감이나 따먹을 생각을 하지. 다 그냥 기회주의자가 득실득실하는, 비겁한 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득실득실하는, 행편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저자들은 한마디로 역적질인 역적들입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등 네 번의 공직선거를 통해 전국 규모의 광범위하고 엄청난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단단히 따져왔습니다. 저들은 4.15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얻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고 보수 우파 국민들이 저자들이 그동안 저지른 망국적인 부정선거의 그림자 꼬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정권 하의 모든 공직선거가 사전투표라는 그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보수파 제1야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조차도 부정선거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부정선거 범죄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야당의 당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표 선출 경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준석이를 당대표로 역선택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시민이 양영종님이 언젠가 공병호 TV를 보시고 남긴 내용을 제가 캡처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부정이 있었던 거죠. 데이비드 님이 우리가 그리로 났으면 윤도 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덮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예. 지금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짐승이 되기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남나라가 아니고 이게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우리나라 일인데 우리가 나서지 않고 미국한테 해결해다 일본한테 해결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지금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게 되겠지만 선관위 발표는 24만 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24만 7,077표, 0.73%.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치를 해보면 예, 사전투표 조작 총 20% 조작은 326만 표를 확보하고 마지막에 25만 표가 남았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351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10.30%입니다.
또 다른 엑셀을 가지고 추정치를 당일 투표의 조작까지 포함하게 되면 374만 표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24만 표 차이기 때문에 초접전으로 끝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도 미워가지고 조선의 주필이 누굽니까? 예. 그 양반 칼럼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당신들 리서치 좀 해봐라. 0.73%가 안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다. 최소한 351만 표 차이가 난 거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리지자는 또 조작 방법들이 많으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런 격차가 난 겁니다. 예. 맹주성 교수님은 완전히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 맹주성 교수님은 뭡니까? 예. 329만 표 추정치를 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17% 조작했고 우리는 20% 조작했다고 보고 예. 그러나 앞에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앞에는 뭔가 하니까 전산 전문가 제야 고수가 그 제야 고수는 4.15 총선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이게 엄청난 전산 조작이라고 밝히신 분입니다. 그 제야 고수가 프로그램을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딱 조작 규칙 조작 패턴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 맹주성 교수님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그다음 여기 공병호 TV가 제공한 제야 고수의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그것은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17% 조작이 아니고 20%의 조작인 거를 예.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맹주성 교수님은 한양대학교의 공대의 기계공학과 교수님을 지내셨으니까 수학공식을 X 플러스 Y 이꼴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실제 득표수는 이재명 후보가 1463만 표, 1792만 표, 329만 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1640만 표, 윤석열 후보가 1615만 표 차이를 낸 거죠. 이 두 개 차이가 플러스 170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0만, 25만 표 차이, 25만 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은 329만 표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장성 출신으로서 운이 좋게 아주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원식 씨가 4.15 보궐선거 이전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쓴 겁니다. 경남 통영 출신이죠. 정신 나간 주장인 겁니다. 아마 이 글이 굉장히 본인의 경력의 오명일 겁니다. 나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걸.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동 기준으로 98% 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동 기준으로 44%에서 박영순 후보가 성공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4.7 보궐선거에 서울시장을 못 움친 겁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신원식 전 장성 출신이자 국민의힘 당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20년 2월 24일 사전투표 음모론 재발등 찍기다. 강찬우 기자입니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런 걸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것이 음모론이란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글입니까? 기록을 다 남았으니까 두고 이제 우리가 인용을 해야겠죠. 언론인들이 이렇게 행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민 보시기만 지금 한마디로 국난입니다. 문정권부터 따져도 거의 5년간입니다. 조중동이든 뭐든 논술이든 뭐냐 하는 자들이 국난을 느끼는가 모른다면 붓을 꺾든지 자판을 치워라 야. 국민이 국가가 체제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문제는 부정선거다. 이 정권 떨어치른 4번의 공직선거가 더러운 인간들이 범죄로 장악됐다는 것을 모르는가. 특히 사전투표는 한마디로 부정선거 온상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 자들이 자유우파 시민들의 절규를 아는지 모르겠다. 참 한심한 노릇이 간단히 유튜브 채널 공병호 TV를 봐라. 안중근의 일부 독서 구중생 행극이라 비슷하게 일부 시청 내중백 책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강찬호 논술위원회 글을 보고 한 시민이 울분이 터져간 겁니다. 예? 권영 씨, 김기현, 이영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출세를 해야겠지만 민경욱 그 이번에 그런 변호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누굽니까? 부산지검장 출신했던 분. 마지막에 결국 사전투표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원칙을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마지막에 또 누가 나섰습니까? 에? 윤석열 당선인 공정한 선거 이루어져도 감시할 것이 걱정 말고 사전투표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도왔으면 이번에 졌습니다. 어떻게 졌겠습니까? 당일 투표 안 하고 다 사전투표에 몰려갔으면 다 졌죠. 사전투표의 총투표자 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36.9%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보다 10% 더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올렸으면 이번에 뭐 못 이기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을 몰고 간 사람이 누구냐? 권영세냐? 김기현이냐? 이준석이냐? 하태경이냐? 한심한 정당입니다. 한마디로 행패없는 정당입니다. 석동현, 예, 석동현 씨죠. 예. 석동현 씨까지 마지막에 나서가지고 뭐, 예, 사전투표하자, 사전투표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정말 인물이 없습니다. 다 출시에 목마른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다 그냥 뭐입니다, 뭐. 출시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 힘덕을 어떻게 이번에 선거가 이겼습니까? 사전투표 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필패인데 이렇게 그냥 당선인까지 나서가지고 외치고 다닌 겁니다. 정신이 다 나간 거죠 한마디로. 예. 나는 한자리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목을 메고 그냥 소신도 버리고 그냥. 벌써 여러분들 그 선거 따기 전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해달라. 2월 27일 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 2월 28일 아마 실시된 여론조사할 겁니다. 윤석열 주장이 옳다. 윤석열 주장 틀렸다. 국민들 62%가 안 거 아닙니까? 야당 최소한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담보받지 않은 대선에 참여하다. 한국인들은 수십 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좌파 장기 집권의 깊은 터널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권력 교체는 어려운 일이다. 서울법대 출신 1959년생 권영세의 치명적 오판, 권영세 위선 큰 책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긴 거죠. 네. 권영세 위원 자신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0.4%를 이겼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반대당 사람들이 압승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당은 물론이고 뭐 야당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듭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 응? 사전투표하라고 하는 걸 보니 윤석열이가 맞댕이가 갔나 보네. 투표에서 이거 개표에서는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간다. 성렬이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석동현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 안전하다. 사전투표 동의해라. 이분이 뭐 한자리 하겠죠 뭐. 참 출세가 뭔지.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이에 정의라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도 아무 손해를 보지 않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상구 대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에?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6.24대 39.08로 17.16%를 이겼는데 4박 5일 전에 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52.57대 43.82로 이긴 겁니다. 8.75% 이긴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거 보고도 뭡니까? 반성 안 하는 것도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야기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8.75%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당일 투표는 윤석열 후보가 17.16% 이겼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응?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두 격차가 무려 25.91%가 나는 겁니다. 25.91%가. 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뭡니까? 응?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57% 대 39.08%로 이기고 윤석열 후보가 43.82% 대 56.24%로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득표율 차가 25.91%가 생기고 사전투표율이 3월 4일 3월 5일이 있었고 6, 7, 8 이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간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도.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대개 이제 조작 전문가들은 13% 정도를 마진노선으로 봅니다. 13% 정도가 되면은 그게 총 합쳐서 26%를 조작하게 되면은 들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조작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10%를 한 겁니다. 11% 올렸으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죠. 그래서 이런 사전투표가 얼마나 겁나는 거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82.6%를 얻었습니다. 통합당이 17.4%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통합당이 50.2%를 이겼습니다. 당일투표에서 민주당이 49.8%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관권선거를 하고 돈을 뿌려대도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 때문에 204석을 차지한 겁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짜 국회의원들 그냥 선거 치렀으니까 그냥 두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항의를 안 하겠냐 이야기죠. 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다 이번에 또 조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연합뉴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다 사전에 세팅된 걸로 그냥 연습하다가 한번 들켰죠. 보도됐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방송하고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선거방송하고 개표 상황표하고 예? 바실리아 TV에 한 분이 시간별로 다 조사해가 발표 제공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개표 상황표가 앞서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밑에 해석인 방송사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 방송은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계속 방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그램 따로 현장 개표 사무소에 있는 개표 따로입니다. 개표가 된 다음에 개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방송을 타야 되는데 관계없이 예. 방송은 방송대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방송이 밑에 해석. 방송이 앞서가면서 뭡니까? 뒤를 개표 상황표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서죠. 진성준과 김태우가 붙었던 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것은 좀 단축한 거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서울시에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는 모두 다 10% 이상으로 다 뭡니까? 풀렸습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심상정도 뭡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이야기죠.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예? IM 조작입니다. IM 조작. 심상정도 모두 다 풀었습니다.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다 적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작 그래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은 그래프가 언제 나왔습니까? 똑같은 그래프가 4.15 총선에 나왔던 거죠.
이거는 통계가 아닙니다. 자연수는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리고 숫자가 뭡니까? 1에서 3% 정도 작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자연수죠. 이렇게 뭡니까? 한쪽으로 다 플러스를 몰아넣고 한쪽으로 다 마이너스를 몰아넣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공수, 조작된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이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3구 대선이 엄청나게 조작이었구나. 4.15 총선이 엄청나게 조작이었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이 대전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예.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예. 당일 투표율 77, 17, 75, 20, 79, 15. 행편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대구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는 당일투표에서 77대 얼마로 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모든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석동현은 이 사람 완전 사꾸랍니다. 처음에는 부정선거라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예.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뭐. 한잔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예?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가장 강한 지역인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70%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대구에서 뭐죠? 대구 중구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이재명 후보가 24.53%를 더 얻었습니다. 동구에서는 31.27%를 더 얻었습니다. 서구에서는 33.06%를 더 얻었습니다. 남구에서는 33.53%를 더 얻었습니다. 북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일투표에 비해서 23.15%를 더 얻었습니다. 수성구는 20.92%를 더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25.79%를 얻었습니다. 달성구는 27.95%를 얻었습니다. 미친 결과를 낸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구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70%대를 밀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것도 24, 33 소설 바람요. 우리나라 어쩔고 참 어쩔 겁니다. 예, 이 나라가 이래 가면 망하는 거죠.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도 쌉니다. 예. 국민들이 안 일어나면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대구가 이렇습니다. 대구, 대구에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77, 78, 80% 가까이 밀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이재명이 다 이긴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전산 조작 여러분들 다 증거물이 다 확보됩니다. 숫자 조작하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아까 재외국민투표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보셨죠? 숫자 드러난 거. 숫자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김시한, 예. 벼락 출시한 사람이죠. 방송통신대학을 나왔는지 뭘 모았는지 장관급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제, 부실관리가 뭐가 불리고, 관리부실이 뭐냐, 부정선거 한 거지. 부정선거 했잖아. 관리부실이 어딨냐, 부실관리가 어딨냐, 부정선거 한 거지. 당신 부정선거 했잖아. 안 했어? 봐, 대구, 대구 어땠냐? 당일투표 다 70%를 이겼지? 예? 사전투표 다 이재명이 이겼지? 두 장만 봐도 되겠냐? 대구가 참 좋은 사례네요. 대구 광역시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조작했는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70에 80%대를 지지한 예, 당일 투표에 대구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는 20에 30% 이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고 뭡니까? 입 닥쳐?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미안합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당신들 다 감옥 가야 돼. 공직자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주도하는데 가장 주역을 할 수 있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당신들도 아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야기. 어떻게 부실 갈리고 있냐, 관리 부실이냐 이야기.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그냥 수십 퍼센트 조작을 했는데 부실 관리라니. 명백히 부정선거지. 어디를 꼬리를 자르기를 하노.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인천 삼삼 체육관 투표함 사건이 명백한 부정선거인 거지. 싹 조사해 다 감옥 보내자. 장난하냐 당신들? 당신들 장난하냐? 이건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게 놓은 건데 이렇게 과거로 그냥 퇴행할 수 있냐.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불만의 최고치인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민주주의를 향한 3.15 이게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라. 당선됐다고 날뛰지 말고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그건 바로 그 순간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날 겁니다. 저것도 완전히 그냥 다 단절입니다. 거짓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 이야기죠. 사캄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 이야기. 노정의 거치에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려있다. 정확한 진단이죠.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13 사람들 다 아는 거죠. 6.13 지방선거에 할 거를. 프로그램 다 만들어놨는데 뭘 그냥 뭐 어려울 게 있냐야. 프로그램들 하면 되는 건데. 새소리님처럼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반복적인 실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니까 어떻게 참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게 많이 나오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얼마나 바빴으면 이런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데 바빴으면 절치선도 이런 당일 투표에 절치선 찢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표를 쑤셔 넣었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스카치 테이프를 막 이렇게 때려 붙였습니까? 3구 대선에 이런 부정선거 증거들입니다. 어떻게 누런색이 나올 수 있냐? 어떻게 누런색이? 대통령 선거는 흰색 종이를 사용한다.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역 투표지, 색, 재질, 무게 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런 게 나오잖아. 이렇게 누런 게. 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흰색 써야 된다. 천차만별인 것은 색깔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간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100명 찬성한 겁니다.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리투표, 위조투표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리투표, 위조투표. 응?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참여권을 다른 사람이 행사한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냐 이야기.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봉투지는 또 어떻습니까? 때도 아무 표시 안 나는 봉투를 사용한 겁니다. 에?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떼고 나면 표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표시가. 응? 특수봉인지라고 해서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그냥 비닐로 써가지고 뭐 때도 표시가 안 나고 만들어놨다 않습니까? 이게 봉고나 가봉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구 대선은 4.15 총선의 판박입니다. 그리고 전산조작이 326만 표란 그 전산조작을 하고 전산조작된 수만큼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도 완벽할 수가 없고 위조투표지 투입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의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위조투표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봉인지처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내일도 여러분들 이 방송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을 제가 계속할 건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광역시는 정확하게 이런 몇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13만 9,798표를 훔쳤습니다. 요 끝자리까지 딱 나옵니다. 13만 9,798표. 여러 끝자리까지. 요게. 약 14만 표지만 끝자리까지 딱 떨어집니다, 이게. 뭘 조작했냐? 사전투표 총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사전투표 총수는 QR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전투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곱하기 10%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주고 윤석열에게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69만 8,986표가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 총수입니다. 10% 되면 6만 9,898.6표입니다. 표는 0.6표가 없습니다. 한 표로 반올림 해가지고 예 6만 9,899표를 넣은 겁니다. 바로 이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산 조작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만 단박에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전산 조작을 해서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고 326만 표 알파를 전국에 골고루 뭡니까? 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10%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단순하게 69만 8,986표의 10%는 6만 9,898표입니다. 8.6표입니다. 0.6표가 없기 때문에 한 표를 올려가지고 6만 9,899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전산조작상의 문제가 생겼는지는 내일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전산조작에서 어떤 증거들이 남게 됐는가를 여러분 그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관에 지인 겁니다. 도관에. 전산조작에서도 엄청난 증거물들이 지금 남아있고 이제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봉인질환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내일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산조작을 했는데 그 소위 부정선거 전산조작의 증거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남겼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다 파악이 되시죠? Simple is the best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선거를 복잡하게 해서 선거를 도둑질한 놈들도 있지만 선거가 본래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장선거 기억나시죠? 투표지 만들고 도장 찍고 현장에서 수개표하고 끝. 발표하고 끝. 필요하면 검증하면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를 만들고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고 우편투표를 만들고 예, 투표함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저는 제가 여력을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니까.